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저당권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당권은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저당권, 그죠? 페이지, 뭐, 116페이지인데, 몇 페이지를 보냐면 117페이지. 네, 117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그저 그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다? 채무자지. 그럼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그렇지? 그럼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당권자는 채권자고 그럼 만약에 을이 돈을 빌리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을은 채무자임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은행 돈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가져와 근데 돈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집이 없다 월세방에 산다 그래서 친구 병한테 부탁해서 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됐다 친구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이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근데 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지. 근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라 해야 된다. 근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정에게 채권 양도했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면 원칙 무효. 근데 3자 뭐가 합의하면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다. 을이 돈 빌리면서 정 이름으로 정이 예를 들면 뭐 무가 채무자가 된다.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빌리고 을이 빌리고 무가 채무자가 된다.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유효. 그거 기억한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17페이지 맨 밑에서 반가로 2번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여야 한다. 다만 설정 계약 후 무슨 양도가 있고 채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같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하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 특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수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3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그 다음 설정 계약. 역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역시 여기도 뭐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 한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다. 유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 등기는 저당권 승립 요건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언제만 있으면 딱 등기할 때 그때만 유효하면 된다고. 승립 요건이고 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그러면 불법 말소된 경우는 아까 등기는 승립 요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입장에서.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말소되지 않고 있어서도 경매가 되면 무조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한다고. 그럼 만약에 불법 말소됐는데 경매가 됐다. 그러면 어쨌든 말소되지 않고 있어서도 뭐 했을 것이다? 소멸했을 것이고 배당만 못 받았지 말소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럼 다시 잘 논다 이거 작은 문제로 불법 말소해가 아무런 말이 없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나타났다? 경매 하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하는 거. 그래서 말소한 자에게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배상도 있다. 여기까지 기본.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자, 여러분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서 그냥 돈 빌려주고, 일반적으로 1억 빌려주고, 그럼 물건 팔고, 물건 외상으로 하고, 기계 2억짜리 팔고, 얼마짜리 팔고? 2억. 물건, 돈은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갑이라는 화가가 을이라는 사람은 그림 5천만원짜리 그려주고, 나중에 돈은 몇 년 후에 받기로 하고, 1년, 안 줄 때를 대비해서 그림 가리간 집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데,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종류는 뭐 물건 팔고 돈 빌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파출부 아줌마가 일해주고 돈은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한다. 그걸 3번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피담보 채권은 됐습니까?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둘째 줄 맨 끝에 특정물 인도 청구권 또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지 요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실행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걸 피담보 채권과 이걸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뭐 해야 된다? 등기. 여러분 법정 저당권 무슨 저당권? 여러분 아까 법정 지상권은 들어봐도 법정 저당권은 거의 뭐 안 들어봤잖아요. 요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다시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자, 차임을 연 단위로 주는데 토지를 빌려가 건물 지었다. 자, 근데 차임을 연 단위로 주는데 몇 년 연체? 2년. 연체했을 때 그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 부동산을 압류하면 등기하거든. 그런 경우는 무슨 건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하면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동산을, 임차인의 동산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 그럼 뭐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무슨 재단권? 법정 재단권 하면 머릿속에 무슨 차? 임대차. 자, 그 다음에 요 5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자 한번 해보면 그 118페이지 맨 위에 가서 쭉 위에 가서 반가로 2번 아까 무슨 말소? 불법 말소. 저당권 등기는 승립 요건, 존속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 경우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근데 불법 말소 경매가 된 경우는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 더 고과하고, 그 다음에 요 5번.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동그라미 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6번. 목적물의 범위. 범위 요 두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뭐 변제받는 방법이 별 볼일 없고 8번 7번 8번 뭐 별 볼일 없습니다. 잘 나오지 않. 근데 8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개사법에서 잘 냅니다. 배당 순서. 무슨 순서? 배당 순서. 7, 8 민법에서 별 볼일 없고 자 9번 10번 9번 10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 14번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는 거 그거. 자,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거? 5번. 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무슨 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자,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뭐냐면 제목이 중요하다. 그지? 무슨 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자 1억 빌려주고 자 1번 갑 저당권 1억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했는데 요 자 변제기에
채권자가 돈 받을 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1억 3,700이더라. 얼마? 1억.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 1억 3,700 전부. 앞으로 숙자 채무자는 주어. 나오면 무조건 뭐 전부가 나와야지. 뭐 피담보 채권 범위만, 피담보 채권만 이런 말로 뭐 X. 다시 주어. 채무자는 하면 얼마 갚아야? 전부. 채권자는 얼마? 전부. 채권자 전부 받아야지. 여러분 자꾸만 이게 그 항상 출제자는 그 빈틈을 노린다고. 채무자는 하면 뭐? 채권자는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채무자는 많이 전부 갚아야 되고, 채무자가 못 갚았다. 이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무슨 대금에서? 갑이 몇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지. 그게 비담보 채권범위라고. 아, 여기서는 1억이라고 적혀있지만 그게 피다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좀 기억해라. 받을 수 있는 범위, 그걸 피담보 채권범위라 한다. 그걸 뭐라 그런다? 피담보 채권범위라는데 한마디로 일일이 등기되어 있는 거. 등기되어 있는 거 다 배당받을 수 있다. 등기되어 있어야 몇 순위로? 요 핵심 단어? 우선 배당. 뭐 되어 있어야? 등기. 그럼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실행비용과. 무슨 배상? 지연배상. 몇 년분? 그렇지.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럼 1년분을 초과하는 거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뭐 할 때? 배당받을 때. 그럼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그렇지. 그럼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얼마? 그렇지. 그거지. 그게 돼야 된다, 이게. 끝났지, 이거 뭐.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채무자는 변제하면 얼마?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돈 갚으면은 얼마 갚으면 되냐면은 요 저당권자가 실행해서 배당받는 걸 아까 뭐 피담보 채권 범위라 하죠.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끝났다. 그럼 딱 요거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내고 시스템 채무자가 무슨 뭐 전부 물상보조인 제3취득자가 뭐 피담보 채권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피담보 채권이라는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우선 배당 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 끝.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원본 무조건 원본은 등기되죠. 원본은 당연히 등기하잖아요. 뭐 제한 없이 이자도 이것도 뭐 돼 있어야? 등기. 이것도 변제기 이자 하면 변제기 이전은 이자. 기간에 관계 없이 밀려 있는 건 무슨 부? 전부. 위약금 등기되어 있다. 이것도 뭐? 전부. 실행비용은 이거는 뭐 되어 있지 않아도?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자, 지연배상이라고도 하고 오른쪽 올라갑니다. 지연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연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처라 그거. 그렇게도 나온다고. 지연배상 이렇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은 딱 한 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살짝 바꾸면 전혀 안 배웠네. 선생님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그지? 지연배상 같은 말.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같은 말이다. 원본 이행길 경과 훈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에 하나요? 뭐, 동그라미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 그럼 아까 지연배상 1년분을 한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제3자를 보하기 위한 것. 따라서 자 나왔다 주어 채무자가 임의로
전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 고출치고 끊고 1년분을 초과한 지연변은 전부 그러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때는 몇 년분 1년 등기된 금액과 지금 생략되어 있죠.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 내고 자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4개 요거 잘 냅니다.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근데 정확하게 하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문제에서는 5자 피담보 채권 이렇게 표현한다. 뭐 피담보 채권만 이렇게 하면은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누가 변제할 때 그것만 변제하면 되노? 채무자가 아닌 사람. 채무자는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해도 1년분을 초과해도 다른 말로 무슨 부? 그렇지. 전부. 지금 믿어도 됩니까? 합격해야지. 합격하려면은 한 개만 알면 안 된다. 아까 민법은 제일 어려운 게 막 출제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 그래서 민법은 얄팍하게 공부하면은 무슨 사발 난다? 죽사발 나는 거지. 그게 뭐 한 개만 알아가지고 뭐. 그게 여러분 그 민법은 그게 뭐 들을 때는 재밌는데 문제 풀면 어려운 게 와 출제자가 마음대로 흔들거든. 그래서 민법은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없다고. 민법은 민법은 오히려 들을 때 어려우면은 시험 치면 합격. 민법은 들을 때 재밌죠. 예? 그러면 어? 아니 아니. 어떤 선생님은 막 쉽게 갑이 을에게 을에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들을 때 재밌잖아요. 그럼 그 갑이 을에게 그 단어로 아니고 용어로 나온다고. 용어로 나오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금방도 아까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지연배상 이런 말 안 쓰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하면 몇 년분? 1년분. 이렇게도 나온다고. 근데 막 지연배상 1년분, 지연배상 1년분 해가 딱 펴고 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한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아까 우선 배당. 무슨 시에?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 일일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요거는. 얘는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요런 목적물의 범위. 일단은 여러분 책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앞에 우리 들은 거 이 책 읽어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에? 시스템 또? 칠판. 선생님이 해준 칠판이 중요하다고. 칠판. 칠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칠판. 그치? 목적물의 범위 하면 몇 개냐면 4개. 보안물, 종물, 과실, 건물 이렇게 공부할 때 딱 제목. 네 번째 무슨 대위? 그러면 이 쟁점이 여러분 보안물, 종물 나오면 무조건 100조 이항. 종물은 뭐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뭐에 따른다?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 이 백조 이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원칙 이 말은 뭐냐면 잘 봐라. 요 주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은 여기 붙어 있는 보안물 종물에도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뭐지? 근데 이건 그럼 요 보안물 종물 원칙 미친다. 원칙 어떻게 한다? 그렇지. 미친다는 말은 나중에 경락인이 요것도 가져간다고. 근데 예외 미치지 않는다. 경락 못 가져가는 거. 1번 특약으로
선부터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당권은 무슨 권은? 정당권은 누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부합시키고 무선성이 있을 때, 독립성이 있을 때, 요거는 무슨 또? 미치지 않는 또. 끝! 어떻게 해야지? 기억해야지. 그렇지? 구구단. 반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특약 미치지 않는다. 정당권은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시킨 자가 가진다. 이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지? 그래갖고 책 읽으면 끝난다. 이게 뭐 이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래요.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갑자기 사례가 확 걸렸다. 공기가 확 들어가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실. 과실은 요거는 부합물 종물 나오면 무조건 백조 이항. 과실 나오면은 무슨 실? 과실. 점유자가 과실 수칙권이 있다. 점유자가.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노? 잘 봐라. 누가 점유하고 있노? 누가 점유하노? 빨리.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죠. 응? 설정자 보통 때는 그냥 그럼 이제 두 개로 나온다고. 보통 때는 누가? 설정자가 수치 하니까 누가? 설정자가 수치하니까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규칙이지. 이게 논리라고. 낸다. 아까 피담보 채권 범위 우선 배당 목적물의 범위 제목을 내고 낸다. 이 목적물의 범위 나오는 거 제3취득자 저당권 침해 구제 그 네 개 하고 공동건정 여섯 개만 딱 저당권에 그 여섯 개 꽉 쥐고 있으면 된다. 이게 몇 개? 책대로 쭉 읽으면 안 되고 책 아,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몇 개 몇 개 이게 중요하거든. 아까 있죠. 전세권 우리 책 읽었잖아요. 책 가지고 설명할 했잖아요. 하니까 머리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중요한 거 대봐라. 중요한 거 전세금 반드시 등기하는 물건은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인도 안 받아도 어떻게 한다? 승립. 뭐만 하면은 등기 돈 주고 등기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 다음에 우선변제 전세권 저당권 관계 소멸 무순이행 동시행 전세권 양도 나누면 몇 개? 두 개 사용 돈 원칙 양도 몇 개 이전? 두 개. 그렇지. 항상 여러분 책에 있거나 강의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1, 2, 3, 4, 1, 2, 3, 4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럼 저당권에서는 여러분 아까 내는 게 아까 범위 피담보채권 범위 목적물의 범위 제3취득자 침해에 대한 구제 공동근 6개 하고 그 다음 그거다 또 이제 여유가 되면 한 개 더 붙여놓고 불법 말소 언제든지 회복 경매 회복할 수 없고 무슨 이득 부담 그거 지문으로 나온다고 거짓말인가 한번 봐봐라. 막 갑이 을에게 을이 갑이 이래도 나중에 시험 땅 가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럼 거다가 하나 또 추가하면은 지문에 저당권자는 채권자 제3자를 저당권을 하면 원칙 무효 3자 합의 하면 뭐 유효 채무자 역시 마찬가지 뭐 그런 거 그렇게 자꾸 기억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머리 좋고 나쁘다가 없고 내 공부하는 방법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똥꼬집 무슨 거지? 똥꼬집 선생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무슨 외이다? 마이웨이. 그럼 선생님 해라 대신에 무슨 사발 난다 그렇지 뭐 하세요 하세요 안 하는데 못한다고 끊으라 끊으라 안 끊고 쭉 읽는 사람 있다고
끊으라. 근데 끊으라 끊으라 하는데 끊으면 되는데 쭉 읽고 있잖아요. 근데 쭉 읽어갖고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오면 되거든. 안 나오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좀 자존심 적고 뭐 해야지. 자, 요거 누가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 그럼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니까 과실에는 미치지? 이런 거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실행 후. 그럼 요 실행 전에는, 뭐 전에는? 실행 전에는 설정자가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이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고, 실행 후에는 여전히 설정자가 뭐 해도, 수취해도, 설정자가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됐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거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가 수취하잖아요. 근데 실행 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뭐 수취할 수 없고,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설정자. 실행 후에도 설정자지만, 실행 전에는 원칙대로 점유하고 있고 수취하기 때문에 미치지 않지만, 실행 후에는 점유하고 있어도 뭐 수취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미친다. 요두개 나오면은, 요두개 나오면은, 기본. 요것도 이제 요거.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여기에서 이제 일괄 경매. 원래 일괄 경매 주소가 여기라고. 법정 지상권에서 많이 나오지 마. 어디에서 많이 나오지 마? 법정 지상권에서 많이 나오지만, 법정 지상권에 거기가 주소가 아니라 여기가 주소라고. 요 토지에만 저당권. 빨리 대라.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시에 동일하면은, 실행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그럼 나이가 든지 안 든지 어떻게 합니까? 말 빨리 할수 있으면 아직 나이가 안 들었고, 나이가 들면 말 이게 안 되거든. 안 되고 뭐할때 계단 탁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 벌벌 떨면 나이가 들었다 이미. 진짜 계단 내려갈 때 탁탁탁탁 이게 아직까지 그 지능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지. 나이가 들면 이 지능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못 내려가고, 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벌벌벌 뜬다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할 때. 딱, 나이 든거두 개. 말. 나이가 들면,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 하는 건 굉장히 말 자체가 어떻게 하다? 느리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나이 근육 자체가. 그렇지, 추가합격. 내려갈 때도 어떤 데 한번 해보거든. 이게 감각이 떨어지면,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의 저당권 뭐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요까지 나오면 무슨 본? 나왔다. 요거 항상 시험 문제. 물상대위 관련된다. 그러니까 물상대위. 자, 여기 본다. 갑이 을에게. 그죠? 을에게 저당권 설정하고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니. 항상 요거 가면 여러분 아까 또그 공부를 잘하는 방법, 서양의 인식 구조, 이거는 뭐냐면은 나누는 걸 잘해야 된다. 뭐를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짬뽕. 대표적인가? 비빔밥. 많이 갖고 섞어서 먹는 거죠.
외국 사람은 섞어서 먹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가 비빔밥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은 스테이크 뭐 한다? 썰어서 나누잖아요. 사고가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법이라든가 전세권만 빼고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왔냐면 어디에서? 서양. 과학도 어디에서? 서양.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 거의 없다고. 막 해갖고 옛날에 뭐 세종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건 갖다 붙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전부 다 어디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거다고. 과학.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근데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나누는 게 아니라 늘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럼 요 두 개 다 지금 채권 하고 요 채권자는 아까 뭐 저당권자 그 다음 물건 찜 저당권 뭐 설정자 찜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자 하는데 그러면 요 저당권은 물건이라고 지금 몇 개? 두 개지. 근데 이 집에 불이 났다고. 불이 나가 이 집이 없어져 버리면 일단 저당권을 소멸한다. 와 물건이니까 항상 답은 어렵게 될 필요 없다. 무슨 건이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죠. 근데 해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화재보험이 들어있다고. 무슨 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을 때 요 저당권자가 요 화재보험금을 압류하면은 화재보험금을 자기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하거나 그 다음에 요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했을 때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근데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가 반드시 배당에 뭐 해야 참가 제3자가 압류했는데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 이미 배당이 끝나버렸다 야 너보다 내가 만약에 배당이 참가했으면 내가 먼저 배당받았을 때 너가 배당받았으니까 돌려줘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상대위가 되려면은 누가 돈 받노? 설정자가 돈을 받기 전에 미리 압류. 요 제3자도 뭐 미리 압류했을 때 배당이 참가. 근데 요 잘 나온다. 그 지문에 이제 요 아까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 OX, X 제3자가 압류해도 일단 배당이 참가. 근데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하는데 누가 설정자가 뭐 하기 전에 수령하기 전에 일단 설정자가 수취하였다 설정자가 수령 수취하였다 하면 무슨 대위 없다. 그렇지 없고 또 설정자가 수취한 금원에 대해서 압류하면 무슨 대위 없다. 일단 설정자 수취에 있다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잘 나온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럼 이게 화재보험금뿐만 아니라 수용보상금 무슨 보상금? 수용보상금. 그럼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수용보상하면 저당권 소멸하거든. 하면 수용보상금 역시. 자 근데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이 집이 전소됐다고. 그럼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제3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역시 오까 금방도 제3자로부터 설정자가 뭐하기 전에 수령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뭐 압류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근데 집이 팔렸다고 채무자가 받는 매매대금 하면 무슨 대위 없다? 와 아직까지 집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이건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매매대금 물품대금 경매대금 꼭 기억한다. 다시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경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끝. 그거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거기에 120페이지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지? 무슨 대위? 물상 대위. 120 그럼 이런 120페이지에 그 3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지상 건물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이건 무슨 경매 문제다? 일괄 경매 문제,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지? 오고. 근데, 거기서, 그지? 물상 대위에서 방가로 1번, 셋째 줄.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설정자는 소유자죠?
청구권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미리 압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압류했다. 별도로 압류할 필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 해야? 참가.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네모 박스에 2번 제3자가 압류했는데 배당에 참가 안 했다고. 이미 배당이 뭐 했다? 끝나버렸다. 예? 했을 때 배당받은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배당받았으면 너 못 받았을 텐데 내가 안 했으니까 너가 받았으니까 나에게 돌려줘. 무슨 대위 없다. 아니 뭐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올라가서 전세권. 자,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자, 요것도 잘 나옵니다. 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무슨 권에? 전세권에 저당권. 자, 기간이 만료돼가 전세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일단 설정자는 소유자는 누구한테 돈을 내줘야 했나? 돈, 전세금. 전세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누구? 전세권자에게 내줘야 되는데, 전세권자에 내주기 전에 뭐다? 미리 압류. 누가? 저당권자가. 그거. 그게 지금 방가로 2번. 그럼 요 전세금 채권을 누가?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주기 전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좋고, 안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OX, X,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나머지 뭐, 저당권자 변제받는 방법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8번 갑니다. 자, 지금 몇 개 했습니까? 지금 몇 개 했노? 지금 몇 개 했노? 불법 말소.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거. 그 두 개는 작은 거고, 그지? 큰 거는 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고가에 있지.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아까 우선 배당. 돈은 채무자가 전부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버티고 있으면 물건을 실행해서 우선 배당. 그 다음 목적물의 범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불법 말소, 뭐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거 제한이 없고 특정물 인도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런 건 이제 작은 거고. 요것도 작은 거. 8번. 8번은 배당 순서인데, 여러분 자, 1번, 2번 묻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시 1번, 2번 묻고, 3번, 4번 묻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네 부류. 1번, 2번은 뭐? 비용. 3번, 4번 법률. 5번 순위 비교. 5번은 무슨 비교? 순위 비교. 6번 일반 채권. 되겠습니까? 예. 다시 1번, 2번.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 이렇게 내봤다. 다시 뭐?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 비용도 여러분 실행 비용이 우선한다. 실행 비용이 1순위, 그 다음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 3번, 4번은 법률인데, 여러분 3번, 4번은 법률인데,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 소액보증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액 임차인. 무슨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소액.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1억 1000, 이하이 중에 3700을 1순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동순이다. 동그라미 1번, 2번과 동순이다. 그럼 근로기준법. 매달분 임금. 3개월의 퇴직금. 그거 동순이. 어쨌든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국민을 위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국세징수법. 당의 세. 그 물건의 재산세라든가 그 물건에 관한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뭐다? 순위비교. 순위비교인데 거기에서 당해세가 아닌 국세지방세하고 당해세하고 구분해야 된다. 당해세가 아닌 국세지방세는 누가 돈을 안, 누가 세금 안 낸 거? 소유자가 세금 안 낸 거. 그럼 뭐야? 누가 세금 안 낸 거? 소유자.
담보물 뭐 설정자가 체납하고 있는 담보물 뭐 설정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 그런 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6번 일반 채권 하는 거. 그다음에 밑에 참고 있는데 여러분 감유는 감유 있을 때 그제 오늘 감유는 이거 어렵다 이게. 1번 저당권, 2번 감유,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요 세 개 있을 때, 요 짧아라 순위, 요 1순위, 항상 감유는 후순위 담보권자 공동 2순위, 후순위 담보권자와 무슨 2순위? 공동 2순위, 요걸 평등 배당 이렇게 한다. 그럼 자, 요거 잘 논다. 1번 주택, 아니, 1번 저당권, 2번 감유, 3번 주택. 됐습니까? 1번 공동 몇 순위? 2순위. 누구 2순위? 공동 2순위. 요거. 항상 후순위 담보권자와 무슨 배당? 평등 배당, 안분 배당.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참고 한번 보면 저당권자는 선순위 감유권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는 뭐 바로 앞순위 감유권자와 무슨 배당 받게 되고 평등 배당 받게 되고 후순위 감유권자에 대해서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요거 요 감유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무슨 배당 평등 배당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는 뭐 후순위 요거 기억하면 된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고 감유 채권과 선순위일지라도 뭐 국세 채권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런 거 그냥 기억하고 자 그럼 다시 합니다 배당 순서 1 비용도 실행비용, 제3취득자 필요비 및 우선, 유익비, 제3취득자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그 다음 법률, 국민을 위한 법률,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근로기준법, 사물분임금,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한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위비교. 무슨 비교? 순위비교. 그 다음에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1, 비용, 법률, 순위비교, 일반 채권 4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제3취득자 보호 갑니다.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보호 가는데. 여러분, 요, 제3취득자 364조의 제3취득자, 요, 보호, 페이지 몇 페이지? 123. 페이지. 어떤 사람은 페이지 안 적으니까, 선생님 어디에 하는 줄 모르겠어요. 확 미쳐버립니다. 저 앞에 있었으면 무슨 사발낸다. 근데 인터넷에 있는 천일생쌤 뭐 자기 혼자 야 어디 하는지도 뭐 그걸 천일생 선생을 탓하면 안 되고 내가 무슨 벌이 해가지고 못 찾았다 이래야 되는데 막 선생 탓한다 요즘 어디에 얼굴 안 보인다고 비대면 딱 요 앞에 와가 있으면 내가 무슨 사발 낼 건데 쭉 사발 낼 건데 그 무슨 사발 낼 건데 쭉 사발 어릴 때 제가 그제 꿈 중에 한 개가 조폭 보수 되는 게 꿈이 있었던 적이 있대 이게 진짜 여러분 조폭 보수는 절대로 여러분 등발 큰 사람이 보수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행동 대원이고 진짜 조폭 보수들은 키 작다 조양은이나 이런 사람은 딱 작다고 우리 친구 중에 이게 부산에 가면 있거든 말 잘 듣는다고 천일생은 약이 가면 일생이 너가 하는 건 무조건 다 한다 예? 하면은 그럼 저는 근데 하여튼 그
그 잘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꿈이 무슨 보스? 진짜 한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조폭들은 절대로 그 등발 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작은 사람이 되고 딱 하면은 와가지고 명함 주고, 선생님 힘든 일이 있으면 무슨 일든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다고.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페이지? 123. 제3취득자 본데 요게 몇 조에 있냐면 364조에 있는데, 요거는 제3취득자는 두 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 그걸 뭐라고 표현하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뭐가 설정된 집을 산 사람? 설정된 집을 산 사람을 저당 부동산의 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요거 하고, 이걸 제3치는 또, 후순위 용익권자. 무슨 권자? 후순위 용익권자. 요 두 사람을 364조에서 제3취득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 여기에 요거 요거 잘 나온다. 후순위 뭐 담보권자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 잘 봐라. 이거 감히 어레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유치권은 오늘 가르쳐줬죠? 유치권은 누구 시계를? 좀 예워라. 그냥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써다가 누구에게 맡겼다? 갑에게. 그게 유치권의 가장, 그러면 자,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병. 누가 맡겼노? 어른 채무자면서 유치권 설정자.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권 안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잘 나온다고. 근데 유치권에서만 그렇고 저당권에는 설정자는 반드시 처분권 안이 있어야 돼. 왜냐면 처음부터 돈 빌려주면서 돈 안 갚아주면 그걸 실행한다라고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 안이 있어야 이렇게 한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당권에서는 뭐냐면 1억 3억, 요거. 얼마? 1억. 얼마 빌려주고?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자 집에 3억짜리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얼마 빌려주고? 1억 8. 그럼 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저당권은 여러분 이제 이론상으로는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저당권은 뭐 하는 거고? 그렇지. 이제 막 시험 칠 때 되니까 합격할 소리가 나오네. 그럼 딱 현대 선생대로 착착착 가잖아요. 그러면 합격한다고. 저당권은 찜하는 것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다. 그럼 아까 있죠. 저당권 설정해놔서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유치권도 소멸시효 뭐한다? 유치권 설정에서도 채권 소멸시효 뭐한다? 진행. 중단하면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렇지. 오케이. 아, 예. 잘 배웠다. 꼭 갑이 어리 아니라도.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도 이 병이 집을 샀다고 저당권이 설정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과 3억에서 얼마 빼고 1억 빼고 2억 주고 사는 방법.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행인수라는 말씀다. 채무보장을 이행인수하고 샀을 때 1억은 누가 갚아야 되노? 제3취득자가. 그지? 3억 다 주고 산 경우 누가 갚아야지? 채무자가 갚아야지. 못 갚았다 실행한다. 어쨌든 뭐 2억 주고 샀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3억 주고 샀는데도 채무자가 안 갚는다. 그럼 실행한다.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요 집 날리고 싶지 않다. 그럼 어쨌든 자기가 대신 갚고, 구상권 행사 담보 책임. 맞습니까? 예. 그럼 자, 2억 주고 산 경우는 만약에 당연히 갚아야 되고 못 갚아도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꼭 기억한다. 근데 얼마 다 주고 샀는데 3억 다 주고 샀는데 채무자가 못 갚아가지고 실행한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죠? 예. 자, 그거 됐고, 그거는 이제 별도고 가끔씩 나온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자기가 인수하고 실행되었다.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됐습니까? 설정된 목적물을 전액 주고 매수하면 뭐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하다 그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기억. 오늘의 뭐 키워드는 뭐다? 기억.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안 하고 뭐 시험 나왔을 때 생각 안 나면 안 된다고. 자, 근데 어쨌든 이 제3취득자 뭐 3억 다 주고 샀든 2억 주고 샀든 법률상 이 사람이 얼마 갚아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냐면 얼마 갚아야 되노? 법률용으로. 그렇지. 오늘 배운 거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만. 채무자 하면 전부고 채무자 이외 사람은 비담보 채권. 어쨌든 이 사람도 채무자는 아니지만 갚아야 될 의무라는 말 안 쓰고 이익이라는 말 쓴다.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 비담보 채권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고. 요거 변제해야 할 뭐 날리지 않으려면 집 날리냐. 어쨌든 뭐 2억을 주고 샀든 3억을 2억 주고 사면 당연히 갚든 3억 주고서 해도 채무자가 안 갚았을 때는 집 날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변제해야 할 뭐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항상 경매가 되면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을 무슨 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 이 부분에는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여러분 경매가 실행되면 1. 저당권 근저당권 무조건 살아남는 것 절대로 없다. 그 다음 용익물권은 말소 이후의 용익물권은 뭐하고 소멸. 말소보다 빠른 용익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경매 기본 원칙이잖아요. 아 진짜 잘 배웠다. 탄탄하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맞잖아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해. 그치? 자 하는데 근데 이제 1번 이렇게 저당권 2번 뭐 지상권 뭐 전세권 이렇게 있다고 간단하게 이걸 하면은 용익권이지 후순위 이걸. 그럼 경매가 됐다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근데 요 사람은 지금 언제 설정했냐면 어저께 설정했다고. 예를 들면 언제 어저께 설정해갖고 아직까지 몇 년 계약해가지고 10년 해가지고 어저께 설정했는데 아 오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면 뭐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계속 뭐 하려면 그렇지 사용하려면 이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그렇지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대신 변제하고 원칙은 누가 갚아야 되지만 정신 챙겨라. 채무자가 갚아야 되지만 채무자가 갚아야 되지만 됐습니까? 채무자가 아닌 아까 저당 부동산 매수인도 변제해야 할 뭐가 있고 이 집 날리지 않으려면 요 후순위 용익권자도 계속 사용하려면은 뭐 변제해야 할 뭐 이익이 있단 말이지. 근데 요 3번 저당권자는 1번이 실행한다. 막아야 될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는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잘 나온다. 요 나오는 거, 요 포인트 요거 하고. 후순위 용익권자는 왜 선순위가 실행하는 걸 막아야 될 이익이 있냐면 계속 뭐 하려면은 사용하려면은 사용수익 하려면은. 안 그러면 실행되면은 자기는 무슨 것 깨끗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지. 그래서 요 두 사람인데, 그럼 제3취득자가 첫째, 제3취득자 꼭 여러분 경매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을 제외하고 아까 뭐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든 여기 뭐 후순위 용익권자든 여기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든 심지어는 후순위 저당권자도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 제3취득자는 뭐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은 누구만 아니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과, 그 다음에 경매 참가해가지고 경락 허가 결정 났는데 돈못 내가지고 경매가 취소된 경우는 그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경매인이 될수 있고. 어쨌든 기본 원칙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든 후순위 용익권자든 전부 다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두 번째, 됐습니까? 변제권. 제3취득자의 변제권. 이렇게. 제3취득자의 변제권. 얼마 갚는다? 그렇지. 채무자 이런 거 아니면 뭐 무조건 뭐 피담보 채권만 채권을 뭐 하면은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시킬 수 있다. 근데 전부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딱 나오면 뭐 선생이 보면 너무 쉽거든.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로 나오는 거 요거 가지고 낸다고. 무슨 부호놈으로 X 요거 가지고 낸다고. 그러니까 선생이 미치는 거지. 뭐를 모르니까 그렇다. 뭐를 모르니까. 주어 앞에 채무자가 나오면 무슨 부? 전부.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가 나오면 뭐? 그렇지. 하고 저당권 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요거, 요거. 전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자, 요거, 요거, 요건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설정 당시 소유자. 다시 뭐? 설정 당시 소유자. 설정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설정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다시 무슨 당시 아닌 사람?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고.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그럼 여러분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노?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다시 무슨 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다음에 뭐 지상권자, 용익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쓰고 있는데 실행당했다고.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그럼 어쨌든 아까 말소보다 늦다면 그 사람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고. 무슨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는데 아까 매수인으로 배당받냐면 이순위. 그걸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 우선 배당. 특히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 유익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익비는 누가 뭐 예를 들면 임차인이 유익비 청구하거나 전세권자가 유익비 청구하잖아요. 그럼 누가 줍니까? 돈은 소유자가 주잖아요. 누가 선택? 소유자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요 유익비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아까 경락 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로. 그래서 요 유익비는 기간 허여 이런 말로 뭐 OX, X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허여 없다 이거. 그럼 여기서 또잘 놓은 게 설정 당시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또 있노?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설정 당시 소유자니까 물상보증인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해도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요거 달라 할수 없다. 그래서 요 물상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한다. 물상보증인은 설정 당시 소유자잖아,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런가.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면, 그게 이제 고 123페이지, 몇 페이지? 120, 제3취득자의 보호, 3개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방가로 1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근데 무슨 기전에는 안 된다? 변제 기전에 미리. 왜안 되노? 왜 미리 돈 갚으면 안 되노? 채권자는 이자를 못 받는다고. 누구는 이자를 못 받는다?
채권자. 그래서 변제기 전에 미리 변제할 수 없다. 그럼 제3취득자는 얼마? 제3취득자가 대유 뭐 피담보 채권만. 그럼 피담보 채권만이라고도 하고 변제기 경과 후 몇 년분? 1년분. 등기된 금액과 변제하면 되고 전부 변제하는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요거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고 여기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넌 360년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순위 저당권 변제하고 선순위 소멸 청구할 수 없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 3번, 자, 여기 있는 1, 2, 3, 4 다 지문 잘 내는 내용입니다. 요걸 가지고 한 개 다른 거 살짝 넣어가지고 제3취득자 보호 내용이 아닌 거, 틀린 거 이렇게 낸단 말이지. 그 다음 제3취득자가 변제할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변제하면은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당연히 대위하게 된다. 이전 받게 된다는 거지. 아까 이 말은 아까 지상권자가 돈 갚았다. 그럼 채권 누가 이전 받는다? 지상권자가 이전 받아. 나중에 그럼 쓰고 기간이 끝났다? 너 저당권자가 받을 금액을 누가? 지상권자가 누구한테 받는다? 빨리 소유자. 그걸 법정 대위. 무슨 대위? 법정 대위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3 필요비 육비 산청구권. 제3취득자가 아까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10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